치즈케이크 옆에는 스푼도 넣었어요. 고급진 용기 쿠키 치즈케이크 쿠키앤치즈 써있죠? 칼로리 되게 높아. 710칼로리 킬로칼로리인데 칼로리인가? 킬로칼로리인가? 난 이것도 잘 몰라. 바보 같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늘 13일까지 어제 사온 거 사다 준 게 아니라 산 거. 그리고 분쇄 쿠키 7.36 17인 줄 알았어. 마스카포 치즈 4.36 아직 들어있어. 그래서 밑에 테이프를 떼고 여기 안에 쿠키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와, 약간 벌레같이 징그럽게 생겼어. 플랫이 젖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냠냠이야지. 여기 좀 녹은 거 같아. 냉장고에 안 넣어놔서. 아니 원래 무서운 치즈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뚝 하고. 색깔 너무 영롱한 거 아니니? 이 뒤에는 캐러멜인지 초코인지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여기는 빵 같은 느낌 쿠키. 얘는 진짜 부드러운 치즈. 밑에 초코. 그리고 씹다 보면 엄청 달아. 밑에 초코가 엄청 달고요. 찜 맛있네요. 이거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꾸덕한 치즈앤케이크. 진짜 케이크 맛나. 이런 거 항상 그냥 크림만 되게 부실하게 들어가 있고 맛도 제 맛 없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약간 이게 빵 같은 느낌 나요. 바삭하지가 않아서. 근데 초코크림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추천 안 해드리고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입니다. 너무 맛있어. 이건 또 먹어봐야지. 같이 조합해서 냠냠. 혼자 먹기 딱 좋아요. 맛있어. 중독되는 맛인데 약간 오레오 맛도 나는 것 같고 오래된 옛날 쿠키 이름 까먹었는데 할머니들 가면 있는 옛날 과자 느낌? 그 맛 나. 쿠키 맛 그 맛 나요. 아무튼 되게 맛있어. 멈출 수가 없네요. 소리가 난다. 기판에 쳐놓으면 보기 좀 그럴 텐데. 이거 물렁물렁. 마사지 하는 것 같아. 물렁물렁. 하다하다 이제 케이크로 ASMR을 다 하죠? 근데 소리는 제 먹는 소리밖에 안 들리죠? 내 먹방 같이 버렸어. 먹방이 맨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됐다. 맛있어요. 짱이에요. 짱. 좋아요. 맛있다. 근데 많이 먹으면 당뇨병 올 것 같은 맛이라 하루 만에 다 먹지 못할 것 같고 이산이 걸려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가끔 디저트 생각날 때 딱. 그리고 이 치즈가 약간 크리미 그맛 나거든요. 제가 카페를 옛날에 좋아해서 많이 가봤는데 본정이라고 비싼 게 파는 고급스러운 그 옛날 그 케이크 가게 있는데 거기 맛이랑 플러스로 투썸 플레이스에서 먹는 고급진 맛이에요. 편의점 음식이라고
이거는 좀 솔직히 퀄리티 너무 높아서 당황스럽고, 이런 케이크류가 편의점에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약간 싸구려 맛 나고 모양만 번지르르해서 크림만 있는 게 맛들을 게 없었는데 칼로리만 높고, 얘는 칼로리 높은데 이유가 있어 진짜 맛있네요. 칼로리 높은 게 다이어트적이고 살찌는 데는 이유가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 살찌는 데 기분 좋고, 근데 원래 칼로리 높은 살이 많이 찌는데 칼로리 높은 게 맛있다 그러던데 진짜였어. 말이 많아지는 거는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은 건. 그리고 여기 크림 부분도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별로 달지도 않아요. 이게 더 달고 얘는 별로 안 달고 약간 진짜 오레오 크림 맛에 약간 치약 같은 질감? 먹는 식감은 별로예요. 좋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어. 이거 그냥 부스러기 쿠키 가루도 먹어볼게요. 편의점 음식 가지고 이건 미슐랭 마냥 이렇게 자세히 입은 설명을 하나 아쉽겠지만 제가 먹어본 편의점 케이크죠. 제일 맛있어 추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단 거 안 좋아하는 분들 먹지 마세요. 너무 달아요 생각보다. 아니 매운 음식 먹고 약간 느끼한 거 좋아하는 분들, 근데 별로 안 느끼해. 내 생각보다 담백하고 약간 달콤해. 그래서 매운 거 먹고 먹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빵 같은 느낌이긴 한데 빵이 없다. 약간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 빵이 있어야 케이크긴 한데 그쵸? 크림만 있다고 케이크 아니거든요. 그러면 쿠키엔 초코 아니다. 쿠키엔 치즈 케이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쿠키엔 치즈 크림 이렇게 해야죠 그쵸? 아무튼 오늘 만난 거 많이 먹었고 여러분 추석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전 우울증이 심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안 자고 이거 먹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한번 영상 찍을게요. 아니 머리카락. 여러분 안녕.